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아기를 딱 받으면서 이제 내가 없어서 혹시 그렇게 보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 내가 받자마자 아기가 울음을 딱 멈추고 딱 잠들면 서운할 되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다? 엄청 보챘어 내가 안고도. 지금 시간은 7시 18분 오늘 7시 30분에 윤영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소득제도가 공정한가 라는 제목으로 아침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고요. 저는 저의 고자신 분들과 마실 커피를 사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비서님과 오비서관님과 서비서관님도 오시네. 아침 세미나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지금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만큼 국회에서도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전반적인 재분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한 60일 육아하셨는데 이제 좀 사람 같아져가지고 이제 좀 할만하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제도 퇴근하면서 보다진 식구들한테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왔거든요. 오늘이랑 세계관이 바뀌는 거 생각보다 근데 진짜 세계관이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애기 낳고 나서도 또 엄마들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슈가 되어야 그 이후에도 좀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아이동반법을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원내대표님도 쭉 뵙고 이 법안 좀 같이 힘 모아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이 방송을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특히 경기 도민 여러분, 제 4회 경기 수다 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수기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득 실현의 결정이야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건지 얼마부터 할 건지 누구에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출근한 지 얼마나 되셨죠? 15시간이요? 하지만 아직 4시간도 남았어요. 집에 가기까지 4시간 뒤에는 쉴 수 있나요? 아니요, 출근해요. 지금 수영하고 있을 텐데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잔뜩 앞다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이구 다나 움직여. 어이구 바로 리허설 하실 수 있는데 육사는 첫 국회 출구를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해 제가 된 분입니다. 용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의원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3명의 의원 출산을 했는데 아마 제가 가장 오래 쉬는 분입니다. 아, 그것보다 더 다음에 출산하시면 좀 뭐라도 오래 쉬는